안녕하세요, 체리파머입니다.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꼭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그 시골에 살다 보면 다양한 곳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M은 시골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센터,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받아다 쓰시면 되고, 도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옥션 같은 곳에서 원액을 사셔가지고 그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배양할 수도 있거든요. 배양을 하셔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쓰시면 되고, 또 배양된 액은 다시 또 배양이 가능하니까 한 번만 사시면 계속해서 그 EM을 배양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골은 도시처럼 하수구가 완전히 외립되어 있지 않고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닭장이나 계집 같은 곳에서도 냄새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 보관하는 거나 음식물 처리하는 곳에서도 냄새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EM을 사용하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EM을 사용해서 어떻게 악취를 제거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M을 원액이나 1대1로 사용할 때에는 보통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그 다음에 하수구, 그 다음에 변기 이런 곳에 넣어서 정화조에 투입할 때, 이럴 때는 1대1 비율이나 원액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냄새 나는 닭장, 계집 이런 곳에서는 10대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1리터만 물을 넣을 겁니다. 1리터만 넣는데 여기다는 종이컵 반컵 넣으시고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건 기술지원센터에서 제가 받아다 놓은 반컵 넣고, 반컵에서 종이컵에 여기다 물 1리터 채우시고 분무기로 분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닭장 또는 계집 같은 곳들, 고양이집 이런 곳에 냄새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이렇게 해서 분무해 주시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굉장히 깔끔하고 향긋한 냄새가 날 정도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직접 붓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때는 1000대1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1000대1 티스푼으로 어른 밥숟가락으로 두 개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동물에게 직접 뿌려줬을 때, 그러면 애들 비듬도 안 생기고,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새 닭들 비듬도 덜 생기고 기생충도 덜 붙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때는 요거를 1000대1 비율로, 그러니까 생물에 직접 단다고 할 때는 1000대1 비율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리터짜리 약통, 진딧물이라든지 예방하거나 진딧물 약을 만들어 사용할 때는 20리터 약통에 이거 한 컵을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이나 이런 곳에 병을 예방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악취가 나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M은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고 사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사용도, 사용처와 배합 비율을 아실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상세정보원 안에다가 EM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오늘 E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뭐야? EM 액비 꽉 기술지원센터에서 받아왔어요. 이거는 비료로 액비 나무에 줄 거고요. EM도 나무에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닭장에도 뿌리고 TV통에도 넣고. 닭장에 뿌리니까 확실히 냄새가 좀 덜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이거를 시골에서는 무료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받아다 쓰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거는 바닥에 안 들었나 봐. 나 복장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닭들이 열심히 쉬고 있어. 미안한데. 휴식 타임이네. 우리가 방해를 안 해. 난리 났다 또. 냄새 안 나죠? 지금 여기 닭장 왔는데 저희 닭장이 하나도 안 나죠? 냄새 안 나. 진짜 냄새 안 나거든요. 여기서 향긋한 냄새밖에 안 나. 그러네. 빨리 나가.
여기 특히 이렇게 똥 많이 싸는 부분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똥 많이 싸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 바닥에다가, 여기 똥 싸는 부분 바닥에다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뿌려주면, 다 숨어서 안 나와. 불쌍해. 갈게, 갈게. 아니, 주인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 닭들은. 아직 주인인 줄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닭대 가린 거야. 아니야, 의외로 닭이 또 머리 좋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말 여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아니, 지금 딱 와도 나야 되는데 향긋한 냄새만 나. 간다. 간다. 나와라, 이제. 시끄러, 이제. 나와, 놀아. 오늘 풀도 안 좋네. 이따 풀 줄게, 좀 이따가. 여기 미리 이렇게 1대1로 희석해 놓은 EM을 갖다 놨어요. 물하고 EM하고 1대1로 섞어 놓은 거거든요. 1대1로 섞어 놓은 EM 물입니다. 얘를 봐봐, 음식물 어떻게 됐나. 여태껏 버린 거잖아. 별로 심하게 냄새는 안 나. 그러네. 흙냄새가 나고 재냄새 이런 게 많이 나지. 진짜 안 나, 별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음식물에다 이렇게 넣어놨으면 아마 코를 막아야 되고, 그래. 벌레들이 득실실해야 돼. 벌레 한 마리도 없고, 냄새가 향긋해. 향긋하지는 않지만 냄새. 이 상태에서 음식물을 넣고 나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고 덮어놓으면 냄새 안 나요. 그리고 발효도 되게 잘 돼가지고 숙성이 잘 되고. 이엠 없으신 분들은 또 만들어야 되잖아. 또 이엠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요즘은 그런 데도 많아서. 저희 텃밭입니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이끈, 이끈으로 전부 다 해놨어요. 요거 나중에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이게 뭐 벌레지, 뭐 파리, 모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거는 냄새나는 원인균이. 얘 또 뭐야? 왜? 어머머, 깜짝이야. 세균을, 세균, 세균. 걔 집 이사 왔는데 요 놈도 같이 이사 왔네. 어, 같이 왔네. 세균, 세균. 그리고 부패균들을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똥을 싸거나 애들이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잖아. 그걸 분해시켜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잠깐만. 애들한테 뿌려줄 때는 1000분의 1 뿌리, 1000분의 1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거보다 더 10배 더 희석시켜서 뿌리셔야 돼요. 원래 사람 몸에도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 이거에 1000분의 1을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컵을 반컵을 넣었으면 거기에다 10분의 1로 더 줄여서, 그러니까 밥 숟가락 두 개 정도. 물때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물 수질 정화, 이 안에 있는 물 수질 정화를 위해서 여기다 또 줘야 되거든요. 아. 여기는 이 정도 끼면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주면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적다 싶을 정도만 주시면 돼요. 여기다 희석해서. 내 생각에는 한 반컵 정도? 반컵 정도를 아이들이 멀리 있는 곳에 이렇게 물에다 뿌려놓으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뿌리면 물때 생기는 것도 많이 잡아주고 아이들 이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주의사항이네. 그 좀 군붕어들 멀리 있는 데다 뿌린다는. 네. 거. 그래서 많이 뿌려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반컵 정도만 이렇게 조금, 연못이 조그마니까. 우리 말소리 들리니까 밥 주는 줄 알고 지금 다 모여드는 거 봐.
이뻐 꼿꼿하다고 막 보여들어. 네, 텃밭을 푸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텃밭에 상추되는 약을 치잖아요. 벌레약도 치고. 근데 진드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칠 때는 요거 한 컵 200ml거든요. 요거 한 컵을 여기다 넣으시고 20리터 물을 채우시고 그렇게 넣으시고 상추에다가 주시면 진드물도 예방이 되고. 상추꽃이요? 상추꽃이요.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근데 진드물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난황유를 좀 섞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자당오이를 좀 섞어서 같이 쓰셔야 돼요. 예방 차원에서 삼기 전에는 요거를 한 컵 정도 넣으시고 물 넣으시고 희석하셔가지고 분무기로 살포하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쓰이네요. 우리 농장 안에서도. 네. 화장실에 변기 내릴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컵 정도 이렇게 부어서 내리시면 그 내 정화조 내에 미생물이 활성이 좋아져서 더 그 인분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세탁기에도 넣는다 그러던데. 네, 넣어도 너무 되는데 1000분의 1 희석이기 때문에 거의 뭐 요거를 반 컵 정도?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짜로 가져오니까 부지런만 하면 뭐 굉장히 요긴하게 쓰겠네요. 뭐 따로 넣고는 있다가 들어가서 화장실에다 저기 그 하수구에다 붓게요. 하수구에다 보면 이제 이렇게 싱크대도 봐도 되겠다. 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싱크대. 이런 하수구, 싱크대 이렇게 해서 그 내려가는 호수 간로도 안에 들어가도 거기에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게 하수구로 빠져나가서 정화조 거치고 나가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도 굉장히 하천으로 내려갈 때 효과가 이게 더 증식이 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쓰면 좋습니다. 이 향을 맡아보니까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마시고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 맛있는 향이나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발효된 미생물 원액인데도 향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 우리 도시에 살 때 우리 막 만들어 쓰지 않았어요? 네, 설탕 넣고 쌀뜨물 뭐 미강 넣고 뭐 그다음에 원액 넣고 발효시켜서 만들었었지. 근데 사실 좀 귀찮더라고요 조금. 근데 시골 오니까 오히려 조금 부지런하면은 이제 여기 한 10분 거리 가면은 이제 그냥 주니까. 미생물센터에 가면은 거의 그냥 공짜로 시골에서 주기 때문에 받아다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도시에서는 동사무소 아까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동사무소에서 많이 주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